I can only see with you. I'd be better with another, but I always pick you. I try my best to fight, I can't deny it touches diamonds. 오늘은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기다려주시는 룩북을 찍어보려고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브랜드인 스무더 제품들로 봄에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룩들을 구성을 해봤어요. 제가 브랜드를 만든 거는 작년인데 영상에서 옷들을 제대로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처음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다 디자인을 해서 탄생시킨 제품들이라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는 영상을 늘 찍어보고 싶었는데 시기가 조금 늘 안 맞았어서 드디어 올해가 돼서 처음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만든 옷들이니까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많이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봄 신제품들을 영상에서 첫 공개를 합니다. 아마도 영상이 올라가는 날이나 그쯤부터 제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홈페이지 내에 있는 제품들을 할인하는 기간을 두려고 해요. 5일 동안.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있으시면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 해외 배송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곧 해외 배송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착장을 꽤 많이 준비를 해서 다 찍고 갈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에요. 제 체력이 허락하는 데까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룩씩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룩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자켓 룩입니다. 딱 지금 시즌에 입기 너무 좋은 두께감의 자켓이에요. 저는 늘 자켓을 살 때 오히려 좀 정말 기본적인 예쁜 스탠다드 핏의 자켓이 은근히 찾기 어렵더라고요. 피팅을 해보면 어깨가 너무 막 크거나 너무 오버사이즈인 자켓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정말 실용성 있게 잘 두루두루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적당한 핏의 스탠다드 핏 자켓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컬러도 애쉬비치 도는 브라운 컬러인데 딱 너무 웜하지도 쿨하지도 않은 뉴트럴한 톤을 선택을 했고 어떤 이너에도 잘 어울릴 거예요, 컬러가. 정말 미니멀한 실루엣으로 만들었고 어깨 핏도, 기장도, 소매 길이도 적절하도록 고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재에 스판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보이기에... 까먹었어. 아, 스판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겉보기에는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아주 최소한의 활동성을 부여하는 정도의 착용감도 굉장히 편하고 두께가 두껍지 않은 딱 간절기용 봄, 가을용 자켓이에요. 그래서 매우 가볍고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자켓이 될 거예요. 저도 이번에 여행 가서 런던에서 맨날 입기도 했고 그냥 매번 다른 룩에 그냥 아우터로 걸쳤을 때 늘 조화롭게 잘 어울렸고 이 이너로 셔츠랑 리비스커트 입었을 때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예쁘다고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스커트랑 같이 입어도 좋고 데님이랑 매치를 해줘도 편안하면서도 살짝 멋부린 느낌? 낼 수 있고 그 저는 지금 1사이즈를 입었거든요. 2사이즈를 한번 제가 피팅을 해볼게요. 이렇게 2사이즈를 피팅을 해보면 조금 저한테는 오버사이즈이 느낌이 들죠. 짧은 원피스를 입거나 하면 저도 2사이즈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오버사이즈로. 그리고 제가 지금 안에 입은 티셔츠는 쿠시 크롭티 그레이 컬러고요. 그냥 이렇게 크롭티에 걸쳐줘도 예쁩니다. 다음은 원피스 입고 왔어요. 율리아나 드레스는 사실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은 옷이에요. 이게 되게 소재가 정말 독특하고 예쁜데 이게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아쉬운데 일단 되게 부드럽고 이게 베이스는 베이지 톤이에요. 약간 골드빛 글리터가 차르르르 깔려있는 소재거든요. 이 소재의 느낌이 정말 포인트예요. 그래서 빛을 받았을 때 되게 차르르르한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정말 예쁘거든요. 그 디자인은 제가 워낙 미니 드레스를 되게 좋아해서 좀 짧은 기장감으로 만든 건데 제가 처음 원피스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원피스 허리 사이즈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피팅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옷을 만들긴 하지만 이제 제 옷을 입어주시는 분들의 체형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원피스는 사이즈가 두 개가 있는데 조금 이거 제가 1사이즈를 입은 건데 허리 사이즈를 여유롭게 만들고 이 허리에서 끈으로 핏을 고정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끈을 매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제품을 받으시면은 끈이 앞으로 오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가져온 다음에 한번 교차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뒤에서 돌려서 뒤에서 묶어줍니다. 허리에 딱 맞게 이렇게 끈을 뒤에서 묶어주시면은 디자인한 의도가 이 넥라인에 교차되는 끈이랑 같이 조화가 되도록, 대응이 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끈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애초부터 허리가 좀 딱 맞는 핏의 원피스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체형의 분들이 핏이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은 분위기가 너무 예쁜 드레스거든요. 이 원피스가 좀 스타일링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바이브를 연출을 할 수 있거든요. 워커나 부츠에 신는 것도 되게 예쁘고요. 아까 신었던 운동화에다가 지금 입었는데 이것도 은근히 지금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켓을 같이 입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이 사이즈로 입어주면 이것도 잘 어울리죠. 이렇게 원피스랑 자켓이랑 같이 이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살짝 약간 힙하게 입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그 다음부터는 이번 봄에 공개되는 신제품들이에요. 이것도 미니 드레스인데 이거는 뭔가 엄청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는 원피스예요. 이거는 제가 작년 여름부터 디자인을 했었다가 이번 봄에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된 드레스입니다. 이거는 약간 셔츠 같은 면 소재고요. 여기에 이런 블랙 컬러의 장식끈 포인트가 넥라인이랑 허리랑 소매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리에 이 텐션이 좀 있어요. 신축성이 살짝 있어서 약간 여유를 주었지만 핏은 예쁠 수 있게 신경을 썼고, 이거를 샘플을 여러 번 보면서 다리가 좀 길어 볼 수 있게 이 봉제 라인이랑 기장에 신경을 썼어요. 이 허리 부분이 갈수록 넓어지게, 그리고 밑단 기장도 앞에보다 뒤에가 살짝 길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아 보이지 않을 수 있게 대신 앞에서는 다리가 좀 많이 보여서 다리가 좀 길어 보이게. 이거는 두 개 사이즈 있습니다. 저는 1사이즈. 저는 거의 1사이즈를 입어요. 원피스 안감 있는데 몸판에만 있고 소매는 안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가볍게 입을 수 있게. 이거는 이제 단독으로 입었을 때 제일 예쁘기 때문에 따뜻해지면은 바로 입고 나가볼 거예요. 다음 룩은 상큼한 컬러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탑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약간 스포를 했었는데 런던 여행 갔을 때 입었었거든요. 그때도 많이 물어보셨던 옷이에요. 약간 모달이 섞여서 되게 부드럽고 촉감도 되게 좋고 신축성도 좋고 그래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탑, 대신에 이런 디테일이 있어서 살짝 멋을 부릴 수 있는, 제가 이런 비대칭 디테일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많은 노출을 막아주죠. 그래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지만 이 탑은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뒤에가 매우 핫하다는 것이죠. 뒤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앙큼한 옷입니다. 또 뒤에 끈도 약간 비대칭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디테일이 있고요. 사이즈는 원 사이즈고 컬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핑크랑 화이트 컬러. 화이트 컬러를 먼저 제작을 하고 이 다른 컬러를 하나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좀 쿨한 핑크 컬러를 선택을 해봤어요. 제 머릿속에 되게 많은 옵션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봄이다 보니까 좀 많이 화사해도 예쁘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을 해봤는데 이 컬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런 쿨한 핑크색을 좋아하는데 그런 컬러가 많이 있지는 않아서 되게 예쁘게 뽑힌 컬러인 것 같아요. 정말 화사하고 상큼한 컬러예요. 그리고 이거는 배 밑까지 내려오는 기장이고 소매 길이도 살짝 여유가 있어서 어깨를 이렇게 노출하는 대신에 배는 살짝 가려주고, 그리고 저는 이거랑 같이 글로시 스커트 퍼플 컬러를 같이 입었는데 이것도 쿨한 보라색이랑 같이 매치를 하니까 컬러감 조합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양말이랑 신발 컬러까지 좀 포인트를 줘봤어요. 이 룩은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화이트 컬러도 한번 입고 와볼게요. 다음은 이렇게 화이트 컬러. 화이트 컬러를 이렇게 입고 밑에는 데님을 입어봤어요. 화이트 컬러는 또 약간 무드가 다르잖아요. 핑크에 비해서 살짝 약간 좀 더 차분하고 깔끔한 매력이 있어요. 이거 같이 입은 데님도 스무더 데님입니다. 이거는 미드라이즈에 약간 와이드하고 이 데님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해본 데님이거든요. 하얀색이랑 입었을 때 딱 제일 예쁜 중청 컬러고 아주 약간의 빈티지한 워싱 들어갔고요. 그리고 미들라이즈에 좀 와이드한 핏이에요.
근데 미디 길이를 살짝 너무 크지 않게 디자인을 해서 전 미디 길이가 너무 길면은 다리가 조금 짧아 보이거나 좀 뭔가 더 축 늘어져 보이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 저는 미디 길이가 조금 더 짧은 걸 더 좋아하거든요. 핏도 더 예쁘고 다리도 좀 더 길어 보이고 힙도 너무 내려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본 데님이에요. 사이즈는 두 개 있고 저는 1사이즈 입었습니다. 이렇게 낮은 굽에 힐이랑 신었을 때도 기장이 딱 예쁘게 떨어지죠? 그러면 어디든 잘 어울리는 데님이에요. 다음은 또 다른 신상 제품입니다. 이런 크롭 기장의 가디건이에요. 제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봄 옷을 준비를 하는 거였다 보니까 컬러에 좀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아무래도 봄에는 좀 이렇게 화사하고 좀 다양한 색감의 옷을 더 잘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블루 컬러에 애쉬빛 또는 베이지 컬러 배색이 들어간 가디건입니다. 되게 시원하고 차르르 떨어지는 소재예요. 이런 밝은 블루 컬러를 또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 컬러를 먼저 제작을 했었는데 이 컬러 조합이 만들어 놓으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거를 친구가 보더니 컬러가 진짜 예쁘다고 보라색이네? 이러는 거예요. 확실히 보라색은 아니지만 그만큼 좀 쿨한 하늘색이에요. 소매 기장도 되게 넉넉하게 만들었는데 여기 배색 부분은 살짝 약간 팔토시 같이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밑에는 롬 셔츠랑 셋업으로 나왔던 롬 셔츠를 같이 입어줬습니다. 비슷한 톤이라서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스포티하게 연출을 해주었을 때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양말까지 같은 톤으로 제가 포인트를 줘봤는데 지금 이 룩도 제일 마음에 드는 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핑크색까지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비 핑크 컬러랑 밝은 회색 컬러. 이 조합도 예쁘죠. 블루 컬러가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면은 이 핑크색은 조금 더 약간 사랑스러운 느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리비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이거는 약간 탄탄한 두께의 미니 스커트인데요. 이 카키색이 은근히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스커트랑 같이 입어줘도 너무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거는 미니 원피스. 원래 제가 이렇게 캐주얼하고 몸매에 달라붙는, 몸매가 좀 드러나는 그런 원피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봤는데 이 살짝 톤 다운된 블루 컬러랑 살짝 오렌지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 이 두 개 조합이 너무 예쁘죠? 제가 이렇게 셀카를 찍어가지고 인스타 예전에 올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원피스였답니다. 넥라인은 이렇게 깊게 좀 스쿱 형태로 파서 좀 시원해 보이게 그리고 그렇지만 너무 파이지는 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타이트한 핏이지만 너무 짧지 않게 기장을 조절했고요. 사이즈는 원사이즈고 좀 신축성이 좋은 편이라서 이런 타이트한 원피스를 좋아하시거나 약간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원피스는 이렇게 이 컬러까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빈티지한 톤의 베이지 컬러고요. 여기 배색은 네이비 컬러예요. 이 컬러도 아주 매력이 있답니다. 이게 화이트 컬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밝은 컬러다 보니까 약간 비침이 있기는 하거든요. 저는 스킨톤 속옷을 입으면 괜찮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예민하실 수 있어서 밝은 컬러의 속바지를 제가 같이 입었거든요. 이렇게 입으면 뭐 비침이 정말 별로 없고 저는 근데 컬러 자체는 이게 더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 트위드 자켓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입어봤습니다. 이것도 두 개 사이즈가 있는데 원래 저는 1사이즈를 입거든요. 1사이즈가 재고가 거의 이제 없어가지고 솔드아웃을 고려를 해서 참고가 되실까 해가지고 제가 2사이즈를 지금 입어봤어요. 저한테 지금 살짝 커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이상하진 않거든요, 사이즈가. 제가 지금 2사이즈를 입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하기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트위드고 제가 이 자켓을 런던에서 입고 다녔을 때 자켓 너무 예쁘다고 다니면서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이 아이보리 컬러 트위드에는 검은색 실이랑 골드빛 글리터 컬러 실이 살짝 섞여 있고요. 그리고 장식은 디테일이 사진에선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은색 실이랑 검은 비즈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장식끈이에요. 이 장식끈이 공작이가 살짝 까다로워서 뭐 이거 다 손바느질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장 사장님이 조금 싫어하셨지만 그만큼 되게 봉제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지금 저처럼 스커트 입어도 예쁘고 데님이랑도 잘 어울려요. 드디어 모든 룩을 다 보여드렸어요. 살짝 되게 오래 촬영을 하느라고 지금 살짝 지쳤지만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든 옷들을 더
더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면 한 번쯤 둘러봐주시고 저는 이만 촬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